오늘 점심은요 생선구이예요. 닭 미역국에 머이 피클에 전어하고 고등어 자반 생선구이예요. 녹말가루 입혀서 고등어를 팬에다 구운 다음에 오리끼리하게 익히고 전어는 양념장 넣었어요. 그리고 또 닭 넣어서 끓인 미역국에 또 머이 피클하고 고추 피클도 있어요. 고추 피클 작년에 이렇게 담은 고추 피클하고 머이 피클 같이 넣었어요.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귀리밥이에요. 건강식이죠. 알칼리성 식품들이에요. 이게 산성 식품들은 이 붉은 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밥이라든지 흰 백미 밀가루 이런 건 다 산성 식품이죠. 몸에 젖산이 축적돼서 사람이 아침에 못 일어나고 피곤한 건 다 체질이 산성화돼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이 미역이라든지 머이 피클이나 이런 생선들은 알칼리성 식품이죠. 이 귀리라든지 이런 게. 그래서 우리 몸에 중성화시키고 알칼리성 식품이 별로 없어요. 거의 대부분이 산성 식품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참 건강에 좋은 알칼리성 식품과 장수 식품들이에요. 이게 등푸른 생선이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.